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여기는 지금 성당 주차장입니다. 어머니를 모시러 왔어요. 네, 제가 9월달에 천마중길에서 그 무슨 시민 노래자랑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신청은 했는데 예심은 8월 17일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심을 통과하면 이제 노래자랑에 나갈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노래 가사 외우려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노래는 김광석 씨의 서른쯤에를 정했고요. 네, 이거를 이제 연습을 해서 가사를 외워서 한번 나가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 나오실 때까지 노래 연습을 하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네. 예심을 통과할 수 있을지 없을지 예, 한번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또 하루 멀어져 간다. 어디에 내 사랑인 줄 알았는데 또 하루 멀어져 간다. 이별하며 살고 있구나. 조금씩 매일 이별하며 살고 있구나. 어머니께서 나오셨습니다. 할수 있어? 문 열려. 열려? 빵을 가방으로 하나 갖고는. 빵? 다 눈에 달아요. 오래간만에 나왔다. 오래간만에 나왔다. 하나, 둘, 셋, 넷, 한 여섯 개인가 다섯 다섯 개 해야 되는 빵 다섯 개. 다 줘. 나를. 우리 부단장, 단장, 서기. 서기까지 다 주는구만, 나를. 나 노래 연습하고 있었어. 그래요? 뭐냐? 그 노래자랑 나갈 노래 연습하고 그래, 있었어. 혀. 불러볼게, 들어봐잉. 청다, 청다. 하루 멀어져 간다. 크게. 무얼 채워 살고 있는지 그 노래가 어디가 있어? 점점 더 멀어져 간다. 이 노래가 돌아가신 분 김광석이라고 들어봤어? 그분 노래야. 서른쯤에라는 노래. 서른쯤에 가사를 못 외웠네. 가사를 이제 외워야지. 가사가 좋지. 가사를 외워야 노래가 되지. 안 보고 부르란 게못 부르겠네. 이따가 거시기 8월 17일 날 이제 가서 예심 하는데 예심 통과하면 이제 노래자랑 나가는 거지. 조심해서 가. 또 하루 멀어져 간다. 내 뿜은 담배 연기처럼 작기만 한내 기억 속에 무얼 채워 살고 있는지 점점 더 멀어져 간다. 머물러 있는 청춘인 줄 알았는데 비어가는 내 가슴 속에
아무것도 찾을 수 없네. 계절은 다시 돌아오지만 떠나간 내 사랑은 어디에. 내가 떠나보낸 것도 아닌데 내가 떠나온 것도 아닌데. 조금씩 잊혀져 간다. 머물러 있는 사랑인 줄 알았는데 또 하루 멀어져 간다. 매일 이별하며 살고 있구나. 매일 이별하며 살고 나.